네, 오늘은 2023년 9월 20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홍범도, 자유시 참변 이런 그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사전에서 먼저 찾아봤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사전에서 자유시 참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명 흑화사변, 1921년 6월 28일 노령 자유시에서 3마일 떨어진 수라셰프카에 주둔 중이던 한인부대 사할린 의용대를 러시아 적군 제29연대와 한인보병 자유대대가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파쟁이 불러일으킨 한국 무장독립 전사상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다. 짧은 문장인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사전에 이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할린 의용대, 한인보병 자유대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려공산당, 또 고려공산당이 출현하게 되는 1921년 그 당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1920년대 초에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전공은 한국사의 고려시대사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근대사, 현대사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사를 전공한다는 것,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공부하느냐? 역사 속의 어떤 사건, 인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보면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다.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전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부터 가장 가깝게는 누가 쓴 글을 보면 되는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한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국의 초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믿을 만한 글을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죠.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임경석 교수의 2003년 이 책이 191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까지 이 짧은 기간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시 지명입니다. 지명. 지도에서 자유시부터 찾아보죠.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우리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쪽으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지만 한반도로부터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저곳에서 1921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게 언제부터일까요? 아마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좀더 의미가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접근, 지식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1917년 10월에 레닌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레닌의 이 공화국은 러시아 인민 권리 선언, 평화에 관한 선언,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 이런 선언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안에 있는 각 민족들 간의 평등과 자유로운 자결권, 모든 민족적 특권과 제한의 철폐,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는 거죠. 자, 러시아에 소수민족이 많이 살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안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러시아 국경 바깥으로 확산이 된다면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들, 당연히 조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 혁명을 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기대, 환영,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한 박은식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통해 종래 극단적인 침략 국가가 이제 극단적인 공화국가가 되었다. 여러 민족의 자유와 자결을 선포했으며 세계 개조의 첫 신호탄이다. 러시아 혁명이 세계 개조, 세계가 이제 달라진다. 그 이전까지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고 서로 싸웠고 이랬는데 이런 세계가 달라진다. 이 개조의 조짐을 러시아 혁명에서 봤던 거예요. 또 유명한 1919년 도쿄에서 발표된 28 독립선언서에도 러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에요. 과거 동양 평화를 위협하던 러시아가 이미 군국주의적인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와 박애를 기초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을 러시아의 변화로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세계 개조로 연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의 이 혁명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긍정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정말 여러 나라에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거중조정 조항을 들어서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고 있으니 그럴 때 개입해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한 조항이 1882년 조선과 미국의 수호조약에 있었거든요. 이걸 들어서 미국에 개입을 해달라, 일본을 말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1907년에는 헤이그까지 고종이 밀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외교권 박탈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조선의 이런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최초로 그 가능성을 봤던 겁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 땅, 이것을 이제 노령이라고 많이 부르죠. 노령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한자로 노서화라고 쓰기 때문에 노서화의 노자를 따가지고 노서화 영토, 노령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대체로 바이칼호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그 지역. 이 지역에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식민지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19년에 아마 20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22년 러시아 공산당 극동국의 통계를 보면 그 지역에 한국인 25만 명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고 25만 명 중에 대부분이 연해주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는 일본과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로 러시아와 일본은 늘 대립관계에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다고 한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노령으로 러시아 땅으로 많이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집니다.